네, 진보당 대변인 홍혜진입니다. 오늘 11시에는 공공연대 노동조합의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공공연대 노조 이영우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 유창근 공공연대 노조 한국도로공사 지부장님의 현장 발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언은 사회자의 별도 소개 없이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과거에 요금 수납원으로 근무하다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2020년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들입니다. 당시 상당수 노동자들은 자회사를 설립해서 고용이 되었고 법원 판결을 받은 우리 조합원들은 직접 고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고용된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직무를 수납원이 아니라 현장 지원직이라는 기존에 없던 직무 체계를 만들면서 기존의 도로공사 내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보다 약15% 더 삭감된 임금을 적용해서 결국에 저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을 지난 몇 년간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이것이 부당하고 기존의 도로공사 내에 없는 직군을 만든 것이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한 편법이며 임금 피크제 또한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4년 1월 6일 김천법원에서 1심 판결을 위법하다라고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법원의 항소를 진행하여서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노동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당연한 책무와 의무입니다. 도로공사는 작년 연말만 해도 국민권익위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예산을 토지 수용비 등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사실이 권익위에서 적발되어 현재 검찰에 수사 중입니다. 4년간 약 600억 원의 금액을 이렇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들을 지난 몇 년간 해마다 이런 사례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A등급을 받을 경우에 직원들 정직원 이런 1인당 연간 1,0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공기관의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이고 약자인 우리 노동자들을 어떻게든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로잡아야 할 1순위의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도로공사의 이런 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이고요. 공공기관이 사회적 의무 그리고 이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도로공사 지부 공공연대 노동조합 지부장 유창근입니다. 저희는 톨게이트에서 근무했던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인데 저희들이 도로공사가 불법 파견으로 인해서 원래 도로공사 직원인데 법을 어겨서 이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요. 대법원에서도 저희들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정받고 대법원에서도 임금 관련해서는 실무직 임금으로 지급해라 이렇게 명확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저희들이 입사할 때 실무직이 아닌 현장지원직 관리예규라는 걸 만들어서 한 직급을 낮추고 임금을 낮추었습니다. 도로공사는 계속적으로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한 임금 차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처음에 1심 승소하면 임금을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저희하고 노사협의회 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다시 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공사가 불법적으로
불법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데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장 현장 지원 직군을 폐지하고 실무직 임금을 정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로공사에 들어와서 도로 고속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졸음쉼터, 번면 이런 쓰레기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했던 톨게이트 업무는 자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결대로 원상대로 임금을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지금까지도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저희들한테 한 번도 사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계속 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지금도 그걸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 즉시 이행하라. 투쟁과 법원 판결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지 4년이 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법원 판결을 이행하라는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현실에 분개하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6,700여 명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중에 자회사를 거부하고 투쟁을 진행했던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1,500여 명은 2019년 7월에 해고되었고 2019년 8월 29일 근로자 지휘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기나긴 투쟁을 통해 2020년 5월 14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 고용 과정에서 기존 실무직 임금보다 15% 삭감된 임금을 적용하는 현장 지원직이라는 직군을 신설하였고 업무 또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업무가 아닌 고속도로상 졸음쉼터 청소, 버스 정류장 외 번면 쓰레기 줍기, 풀뽑기 등 각종 현장 정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무직 임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 지원직 관리 예규를 임의로 만들어서 최저임금 수준의 별도의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이동 모자라 임금 패크제도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설계하고 임금 패크제를 적용하다 보니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매월 최저임금 차액만큼 임금을 보존하는 꼼수까지 부려가며 임금 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2020년 5월 14일 입사 이후 일방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임금 차액 1차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2023년 4월 21일 1심에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추가로 진행한 2차 소송 또한 2024년 1월 6일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국도로공사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무런 대책이나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원의 판결을 또다시 무시하며 노동자를 우롱할 것인지 도로공사에게 묻고 싶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여 현장 지원직에 대한 대책을 지금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요구 1.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장 지원직을 폐지하고 실무직으로 전환하라. 요구 2.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 차액 즉시 지급하고 실무직 임금으로 임금 체계 개선하라. 요구 3. 한국도로공사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피크제 폐지하라. 2024년 3월 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